국민연금이 2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율을 지난해 말에 비해 0.95%포인트 상승한 10%로 늘렸고 현대제철도 6.95%로 확대했습니다. 이는 올해 철강 가격 인상과 건설 경기 회복, 중국 철강업계 구조 조정 등으로 철강업계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